안녕하세요. 신나나우스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소개드려 왔고요. 이 현장은 한계동 10개층 2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집의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 팬트리, 세탁실, 통베란다, 뒤쪽에 보이시는 야외 테라스까지 어마어마한 공간을 자랑하고요. 자재도 너무나도 신경을 쓴 집입니다. 럭셔리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꼭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설명드리면은 버스 정류장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재래시장이 도보 30초 거리에 있습니다. 고강 초등학교도 도보 3분에 통학이 가능해서 아이들 키우기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평수가 대형 평수로 속하기 때문에 가족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나 럭셔리하고 좋은 집 바로 현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현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관 우측에 보시면 신발장 화이트 톤으로 네 칸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띄움 시공과 간접 조명도 들어가 있고요. 좌측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타일이 아주 이쁩니다. 되게 이쁘네요. 이쁜 타일로 시공 되셨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왔습니다. 거실 폭이 아주 넓습니다. 4350 광폭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우물형 천장 개방감 주셨고요. 실링 팬까지 있습니다. 바닥은 포쉐신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 벽면 보시면은 텐바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진 자재 쓴 게 티가 나고요. 이쪽은 TV 놓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TV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뒤로 보시면 창호는 LG 하우시스 제일 비싼 걸로 시공이 됐습니다. 이중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안 답답해요.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은 웨인스코팅 시공에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 4인용 DP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거보다 큰 것도 설치 가능하고요. 남는 공간에 안마의자까지도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한 거실이었고요. 거실 뒤쪽에 있는 테라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테라스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와, 진짜 크네요. 데크도 깔려있고요. 그리고 난간도 벽체로 되어 있어서 아주 안전합니다. 위쪽에다 인조단지 깔면은 강아지 산책 따로 나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베큐 파티나 수영장 파티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와, 김장하기에도 좋겠다. 김장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완벽한 테라스였습니다. 테라스 찾는 분들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네, 주방에 왔습니다. 주방 D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앞쪽에는 아일랜드 식탁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단차 있어서 식사하시는데 불편은 없으실 것 같고요. 위쪽에는 펜던트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우측으로 보시면은 상구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 배관 있어서 가스레인지 이용하실 분들은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노출형 후드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투톤으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요. 냉장고가 비어있긴 한데요.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3도어짜리로 이왕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무조건 3도어죠. 자, 아주 이쁜 냉장고 받아들일 거고요. 옆쪽에 좀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뭐예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자, 팬트리 장이 짜져 있는데 장을 빼고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놓고 쓰셔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와. 누구나 오셔서 보셔도 만족할 이거, 만한. 그럼 시스템장도 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당연히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와. 네, 안방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이쪽으로는 4000, 이쪽으로는 3150이 나옵니다. 13자가 넘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LED 등 실크 벽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과 다르게 방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방이 엄청 넓은데 굳이 공간에다가 붙박이나 옷장을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야? 안방인가요? 안방에 안방을 하나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자,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계절로 충분히 보관 가능하시고요. 한쪽 공간에는 파우더룸 공간으로 같이 이용하셔도 완벽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크다. 네, 전기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러까지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안방 안쪽에 있는 보조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부 욕실이고요. 자, 일단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층고 아주 높고요. 환기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하실 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폭이 엄청 넓지는 않은데요. 샤워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칸막이도 있고요. 젠다에서 아주 길게 있습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길게 있고요. 수납판도 넉넉하고요. 타일 색감도 좋고 완벽한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복도를 따라 이동해서 두 번째 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2700, 2500이 나옵니다. 이 방 옆쪽에 통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방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재나 드레스룸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LED 등 실크 벽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있는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통베란다 깊이가 6,000이 넘습니다. 6m가 넘는 폭이고요. 이렇게 통베란다 있는 거 찾는 분들, 그리고 테라스 찾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이 집일 것 같습니다. 짐 보관하시기도 좋고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기창도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는 보일러하고 실외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공간이 있고요.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도 소음 차단도 될 겁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세 번째 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복도 공간에 이런 데도 탐바보드, 이쪽도 웨인스코팅의 실크 벽지, 토지 한 개 느껴집니다. 그냥 넘어가진 않았어. 자, 들어오시면은, 자, 세 번째 방 가는 길에 세탁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야? 수도 전기 들어가 있고요.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시면 딱 좋겠죠? 위쪽에 환기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좋네. 여기가 세탁실이면은 이제 마지막 방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세 번째 방은 드레스룸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일단 사이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 사이즈 2800에 2300이고요. 드레스룸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녀분이 많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 LED 등 실크 벽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창도 다 크게 들어가 있고요. 자재 하나하나 다 신경 쓴 게 티가 납니다. 여기 가족분들 많으셔도 자, 커버가 되겠다. 충분합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들어오자마자 벽체 칸막이가 눈에 띕니다. 이것도 다 신경 쓴 거죠. 안쪽에 무광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벽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타일 색감도 너무 이쁘고 샤워하실 때 뭐 불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젠다의 선반이나 수납판도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완벽한 것 같습니다. 집 자체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자, 고광동 신축 현장 보여드렸고요. 테라스 큰 집을 찾는 분, 그리고 통베란다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가족분들 많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요. 자재 신경 쓴 게 제가 봐도 눈에 띕니다. 꼭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상담 대표번호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